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룰루랄라 TV. 룰루랄라 TV. 친구들 안녕. 룰루랄라 TV의 은인이에요. 반가워 릴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오늘은 은이은이라는 릴리가 민트팝팝에서 선생님과 함께 영원히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구구. 즐거운 아이스크림 만들기 놀이를 하기 전에 우리 은이은이랑 릴리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만들려고 왔는데요. 선생님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와, 선생님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은이 언니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종이, 핸디코트, 퐁퐁이, 아이스크림 막대, 스티로폼, 물감. 재료 준비 끝! 선생님 만들어주세요. 먼저 이 종이는 아이스크림 콘이 되는 역할을 해요. 가서 두 개를 연결시켜줘. 선생님 눈사람 같아요. 릴리 어때? 눈사람 같아요? 양면 테이프로 볼의 양쪽을 감아서 네. 조금 덜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와. 안 떨어지네. 아이스크림 원래 녹아서 내려오는데 안 떨어지네. 덜어놓은 핸디코트에 물감을 짤 거예요. 릴리 무슨 색깔 할까? 오, 블루. 그리고 그러면 은이은이는 이 세 가지 색깔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뚜껑을 열고 핸디코트 위에다가 조금씩 넣어. 핸디코트는 실제로 인테리어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아이스크림 막대나 나무젓가락, 숟가락 이런 걸 이용해서 만져주시면 돼요. 네. 핸디코트랑 물감을 열심히 섞어볼게요. 릴리, 즐겁게 릴리만의 색을 만들어줘요. 되게 예쁘게 섞인다. 우와! 릴리 어떤 색이야? 핑크색. 마음에 들어? 릴리 거 봐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발려주시면 돼요. 우와 선생님 릴리 벌써 선생님 보고 따라하고 있어요. 오 잘하는데? 아이스크림 두 개! 두 가지 맛으로 색을 한번 다르게. 우와 릴리도 다른 색으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면 더 재밌어요. 잘하고 있어.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은이은이는 아이스크림이 큰 게 좋으니까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선생님! 잘 만들었어요.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다. 우와! 아, 선생님 거보다 릴리 게 훨씬 더 색깔이 맛있어 보이는데? 딸기 맛이 나봐 릴리야. 릴리 거 무슨 맛이야? 선생님 복숭아 맛하고 메론 맛이야.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뭔가 더 예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위에 토핑을 뿌려줄 거예요. 네. 좋아하는 데 위에 토핑을 뿌려주세요. 소리 생긴다, 소리 생긴다, 소리 생긴다. 짜잔! 릴리께 예뻐요. 은유님께 예뻐요.
먹어볼게요. 자, 나만의 토핑을 원하는 색깔로 뿌려봤는데요. 선생님, 이 위에 또 뭐 할까요? 알몸이라고요? 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짜잔! 드디어 선생님 폭발까지 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자? 그 위에 올려놓은 거를 살짝씩 조금만 제일 위쪽에다가 뿌려주셔도 돼요. 와, 선생님 다 했어요. 선생님 릴리께 더 예뻐요. 이 아이스크림은 굳을 때까지는 말려놔야 되니까 네. 종이컵에 끼워 놓은 상태로 만지지 않고 어른들이 자리로 옮겨주면 그대로 말리셔야 돼요. 친구들 다 만든 아이스크림 컵을 햇볕에 놔주세요. 은희 아이스크림이 햇볕에 있는 거 처음 봐요. 릴리 봤어요? 아이스크림은 원래 햇볕에 가면 녹죠? 영원히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햇빛에 한번 녹게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까? 네!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도 만들어줄게. 네! 좋아요! 네! 출발해볼까? 네! 햇빛이 많으니까 훨씬 더 예쁘지? 저 아이스크림이 녹을 수 있게 커다란 햇님을 그려줄 거야. 우와! 엄청 큰 애를 그려줄 거야. 얘는 뭐 그려줄 거야? 칠하기 힘들면 손으로 색칠해도 되거든. 그치? 말랑말랑 부드러운 양손으로. 선생님은 초록색 한 손은 이렇게 나왔다. 릴리야! 친구들 보여요? 우와! 릴리야! 벽에다가 찍어줘도 돼. 꽉꽉꽉 문질러줘도 된다. 우와! 나만의 색을 계속 만들 수 있고 짜잔! 벽에 색칠을 하고 손가락으로 문질을 수도 있고 다시 지우고 또 할 수도 있고. 아까 릴리하고 은희은희한테 아이스크림 선물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선생님이 여기에 신기한 아이스크림, 흘러내리지 않는 아이스크림 선물해 줄게.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 그 이렇게 만져봐. 액체 기물 만들 때 느낌이 어? 보송? 느낌인데? 선생님이 여기에 스프링을 준비했어. 우와! 은희는 싱크라 가위를 쓰고 짜자잔. 여기 뒤에 릴리가 예쁘게 꾸며놓은 아이스크림 손으로 느낌이 구름을 누르는 것 같지? 액체괴물. 액체괴물 슬라임 만지는 느낌이에요. 아, 구름 같아요, 선생님, 진짜. 야! 다시 한 번. 야! 만든 거품을 손에 쓱 몰아서 상선도 하고. 이렇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선생님 색깔이 계속 섞여요. 토끼 목욕을 한번 시켜볼까요, 친구들? 토끼야, 나와요. 약있지라. 자, 토끼. 은희는 이거 뒤에 한번 잡고. 토끼 이리 와라. 토끼 짜잔. 그런데 이렇게 토끼 목욕 시켜준 적 있어? 어. 언제? 엄마가 시켜줬어서 내가 시켜줬어. 진짜? 그런데 나 귀도 닦아주면 안 돼? 넌 오늘 바나나 똥 깠니? 어. 진짜? 어. 난 아직인데 내 엉덩이는 어때? 진짜 나 이빨 좀 닦아줄래? 어? 아, 이빨 좀 닦아줘. 우리 비누 거품으로 씻겨줬으니까 우리 물로 깨끗하게 내려줘. 씻겨주자.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스크림이 마르는 동안 릴리랑 토끼 목욕을 시켜봤는데 친구들 재밌었나요? 릴리! 네! 토끼 목욕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뒤에 흔들어온 아이스크림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빨리 찾으러 갈까요? 네! 친구들! 오늘 은현이랑 릴리랑 리틀팝팝에서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토끼 목욕도 시켜봤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릴리 재밌었나요? 리틀팝팝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기는 룰루랄라 TV. 안녕. 한입만. 엉덩이도 닦아주고. 룰루랄라